KFA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유리글을 중계방송해 드린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잔디는 여러분께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네요. 효창운동장에서 오늘 경기는 펼쳐집니다. 2012 카페벤의 유리그 시즌 2라운드 경기, 중부 3권역 경기입니다. 한양대학교와 광운대학교 경기,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는 참 햇빛 따갑고 아주 좋습니다만, 바람은 역시 오늘도 저희의 친구입니다. 좀 쌀쌀하네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바람이 한 4월까지는 그냥 계속 세게 불것 같네요. 안에 저희도 긴팔과 긴바지를 또 따로 갖춰 입고 나왔는데도 굉장히 좀 추운 날씨. 지난주와 같이 바람에 의한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그 얘기는 뒤로 넘기기로 하고요. 두 팀의 좀 객관적인 전력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회 결과나 이제 조별 순위 이런 걸쭉 따져봤을 때도 광운대가 한양대보다 한수 위의 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한양대가 명지대와 이곳 효창운동장에서 벌려진 1라운드 경기에서 좀 좋은 경기로 보여줬거든요. 뭐 힘도 강한 팀이란 걸 보여줬고 빠른 스피드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고공폭격 광운대를 상대로 조금 괜찮은 경기, 그리고 좋은 경기 펼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유리그 프리뷰를 만나보신 분들은 중부 3권역이 죽음의 조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에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좀 약간은 좀 빡센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감독의 출사표가 좀 비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현호 감독과 오승인 감독 만나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년 전에 잠시 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깊은 얘기를 좀못 나눴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신현호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으로는 감독님 처음 인사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유리그 팬들께 좀 한양대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그 예전에는 최강팀이었잖아요. 네. 근래 와서 조금 팀이 조금 부족했는데 일단 몇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학 대회 나가도 이렇게 우승을 못하고 3위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올해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된다 하고, 겨울 훈련을 착실히 열심히, 너무 열심히 했는지, 환자들이 좀 게임 뛸 선수들이 아이고. 한 4명, 4, 5명 이렇게 좀 아파서, 지금은 베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회복 때 들어오면, 이전 좀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 잘 치르셨잖아요. 네. 올 시즌 유리그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중부 3권역 아주 그냥 강팀들이 아주 즐비한 그런 권역으로 배정이 또 받으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일 센 권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를 하면서도 더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건 있고요. 예, 그래서 또뭐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좀더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유리그가 아무래도 1년 내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렇게 부상선도 좀 생기고 공백 있는 선수들도 생기는데, 이제 감독님 그 부분 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아까 잠깐 저랑 얘기하실 때 공백이 좀 크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나간 선수 있는 반면 또 들어온 선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떤 자리가 낫고 어떤 자리가 들어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제가 이 대학교 한양대 처음 올때 2008년에 와서 2008년에 이전 선수들 재능 있는 선수를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래서 2000 공구학번 선수들이 그 17세 월드컵 뛰는 선수가 4명씩 있습니다. 네, 한용수 선수, 박재철 선수, 그다음에 정현윤 선수, 그다음에 주성환 선수,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올해 우리 이 3학년들이 작년에 드래프트에 6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5명 쪼가 1순위 석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70개 대학에서 일단 제일 잘 보냈는데,
그다 보니까는 센터포드 두 명, 수도파 두 명 아주 기둥이 다 나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지금은 좀 베스트 그런 전력이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상대할 광운대학교는 일단 넘어야 할 산이면은 분명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얘기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본선을 통과하려면 광운대 팀은 서로가 광운대도 우리 팀 마찬가지로 서로 넘어야 될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분명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상하신 대로 멋지고 재미있고 다이내믹한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신현호 감독이었습니다. 학교 오승인 감독님은 참 빠른 걸 좋아하십니다. 인터뷰 후딱 마쳐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동계훈련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동계훈련 확실히 잘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경기인데 네. 첫 경기는 애들이 첫 경기라 부담이 되겠어요. 후반 돼서 조금 저희들 플레이가 나와서 첫 경기를 이겼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오늘 한양대학 경기인데 한양대학이 그래 요즘 좀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못지않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뭐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광운대학교 한양대학교 속해 있는 중부 3권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도 참 힘든 조였는데 올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조편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울권은 항시 뭐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좋은 팀들이 속해 있는 데서 자꾸 해야 돼요. 저희들이 뭐 밖에서는 뭐 저 밑에 리그가 뭐 쉽게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좋은 팀들끼리 하다 보면 경기력도 좋아질 거다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난 자리 든 자리가 좀 궁금해요. 나간 선수 공백을 또 신입생들이 또 메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좀 나간 선수들과 들어온 선수를 좀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팀 그래도 뒤에 있는 선수들이 나갔다고 해서 뭐 약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이 좋기 때문에 그 선수 나간 팀이 항상 보강이 돼 있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올해도 우승이시죠? 아니 항상 목표는 우승으로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나 프로나 실업팀 가서 공을 찰 수 있는 인정받는 선수가 되라. 그러다 보면 좋은 성적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승인 감독님만의 특유의 축구 그리고 빠르고 재밌는 축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운대학교 오승인 감독이었습니다. I wish I had... 승골이 될 수 있었던 프리킥골이 있었는데 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한양대학교 신현호 감독님 만나서 좀 아쉬운 부분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좀 많이 아쉬우시죠?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네, 좀 그 는 거는 좀 지켜야 되는데 첫 게임에도 또 그렇게 아깝게 네. 됐고 끝날 무렵에 네. 예, 그래서 두 게임 다 우리가 그 인저리 타임 같은 그 마지막 시간에 놓쳤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미들필드 플레이가 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네, 네, 그래서 그 미들필드 플레이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학년생들을 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분명히 가능성을 좀 엿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오늘 가장 좀 끝나고 나서 좀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 집중력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비슷한 게임에서는 주로 세트플레이로 골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트플레이를 상대한테 줬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 선정이나 그 집중력, 또 그 세트플레이가 됐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 비슷한 게임들은 주로 다 세트플레이에서 많은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네. 오늘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감독님 칭찬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선수들 오늘 잘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잘된 건 오늘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다음 경기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네. 또 광운대와 같은 팀 혹은 네네. 그 이상의 팀들도 분명히 또 있을 테고요. 네네. 리그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일정이 앞으로 험난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4~5명이 좀 부상해 있는데 네. 예, 다음 게임, 그 다음 게임 정도부터는 아마 많은 선수들이 다시 좀 회복돼서 들어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난 게임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부상 선수들 돌아와서 한양대학교만의 어떤 그런 색깔 있는 축구, 멋진 축구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그럼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신현호 감독이었습니다. 자,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신현호 감독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오승희 감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팀 선수들 칭찬받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잘한 점을 꼽으라면은 네. 좀 힘든데 굳이 꼽으라면은 양 팀 선수들 슬라이딩 태클 오늘 정말 네, 화려하고 빛이 났습니다. 네, 가장 좀 안 됐던 부분 수비가 잘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공격 쪽에서 전술이 조금 전술적인 면보다는 집중력이랄까 많이 좀 부족했던 어떤 오늘 경기였어요. 한양대에 먼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수들끼리 콜플레이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전개하고 빠르게 동료 선수들에게 볼을 전개해 줄 필요가 있을 타이밍에는 네. 뭐 볼을 지연시키는 그런 드리블을 좀 불필요한 드리블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게 한양대 공격이 됐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가 한양대보다는 좋은 크로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만 공격수들이 이제 쇄도해내는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양대를 약간 얕봤나요? 약간 좀 방심하는 플레이가 보이면서 전반 초반에는 특히나 패스미스가 많았던 광운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유리그 글쎄요 특히 중부 3권역을 비롯한 강팀들이 좀 몰려있는 학교들은 오늘 같은 그런 경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어떤 유리그 전체적인 판도를 오늘 좀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내일 저희 광주로 갑니다. 챌린저스 리그 광주광산FC와 춘천시민구단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챌린저스 리그 팬들의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승민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